만약 마스크에 바이러스가 없다면 마스크를 이용한 방역 정책은 깔끔히 폐기하면 될 테니까요. 의학계에서 치료나 예방이라고 말하는 모든 의학적 개입은 우리 몸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몸은 변화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죠.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의학적 개입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는 새로운 치료법을 인체에 적용하기 전에 그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보고 환자가 얻게 될 이득과 손해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저울질합니다. 학자들은 새로운 의학적 개입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험도 하고 논문도 씁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학문적 검증을 한 결과 새로운 의학적 개입으로 발생하는 이득이 손해보다 크다고 입증되고 이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비로소 대중에게 적용할 정당성을 얻게 되죠. 호흡, 즉 숨을 쉬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자 저절로 일어나는 자발적인 생리현상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 인체 각 조직에서 사용할 산소를 받아들이고 신진대사를 통해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때 물리적 장벽으로 작용해서 공기가 드나드는 것을 방해하는 마스크는 우리 몸에 가해지는 의학적 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보건당국, 각 시도 행정청과 교육청은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가는 현재도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죠. 이들에게 마스크 착용으로 유발되는 호흡장애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질병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동의 없이 마스크 착용을 장기간 강요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예고 없이 시작된 희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방역에 힘써야 하는 정부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을 나무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이끌어온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는 2020년 4월 6일 마스크 착용 관련 지침을 발표하며 마스크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고 건강한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마스크를 쓰는 경우 호흡곤란 등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또한 WHO는 각 나라의 보건정책 담당자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자의 관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이론적 해석과 타당한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던 2020년 3월 이후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 의학계와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의 장단점에 대한 그 어떤 연구도 수행하지 않았고 그 흔한 논문 한 편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서 독려했고 각 시도 행정청은 행정명령으로 그것을 제도화하여 강제했습니다. 대중은 마스크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마스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 정상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선한 의지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불편한 마스크 착용을 받아들였고 3년 동안 국가가 제시한 규정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일부 의료인과 보건당국이 주장하고 대중이 기대하는 마스크 착용의 효과는 코로나 환자의 분비물을 막아 분비물에 섞여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러스가 타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계가 마스크에서 찾은 것은 바이러스의 미세한 유전자 조각일 뿐 타인에게 감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자체를 발견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 서울대학교 감염내과와 질병관리청 바이러스 분석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추출하고 전자현미경 사진을 촬영하여 논문을 발표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분비물인 비말에 혼입되고
마스크가 비말을 막아 바이러스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면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한 마스크에서 바이러스를 추출하고 사진 촬영을 해서 논문으로 발표하면 마스크의 효과에 대한 논쟁을 일단락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문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스크가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문들은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 대중에게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와 평소 마스크를 잘 쓰는지를 물어보고 마스크를 쓴다고 대답한 집단과 쓰지 않는다고 대답한 집단 중 어느 집단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더 많이 나왔는지를 확인하여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감염과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입니다. 꽤 과학적인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코호트 연구는 의학 논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등급을 4단계로 나눌 경우 3등급에 해당하며 증거 기반 의학의 관점에서 신뢰도를 평가하면 총 7단계 중 5단계에 해당합니다. 왜 이리 평가가 박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코호트 연구가 과학적 실험을 거치지 않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통계 기반의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코호트 연구가 학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답변이 믿을만 해야 하고 언제든 다시 조사했을 때 똑같은 답변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코로나19 감염과 마스크 착용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외국의 코호트 연구들도 대부분 코로나19 감염과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전적으로 응답자의 답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논문을 신뢰하기 위해선 응답자 대부분이 좋은 기억력을 지녔고 정직한 답변을 했다고 믿어야만 하죠. 또한 이 조사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대답한 사람은 이후 마음을 바꿔 마스크를 열심히 썼다면 다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한 결코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죠. 이렇듯 조사 방법이 가진 문제점 때문에 코호트 연구는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의학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지 못합니다. 간혹 방송에 출연한 보건 관료나 일부 의료인이 외국의 코호트 연구를 근거로 우리 국민에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계 의학계의 최신 지견을 소개하는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지만 알고 보면 신뢰성 떨어지는 외국의 통계 논문 몇 편이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근거의 전부이죠. 그들의 본분은 외국의 사례를 국내에 소개하며 그 나라에서도 외면하는 백신과 마스크를 우리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시간에 우리나라의 사례를 조사해서 현재 백신 정책과 마스크 정책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 국민을 상대로 백신 그리고 마스크와 관련된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국민은 거의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열심히 했고 또 백신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쓴 분들이 국가의 요구에 순응하며 코로나 검사도 열심히 하고 양성 판정도 받았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접종도 안 한 분들은 코로나 검사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는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되고 결과가 음성이거나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기 환자가 되는 특수한 질병입니다. 그러니 평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코로나 검사도 받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면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열심히 쓴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결과는 보건당국이 마스크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로 제시한 외국의 논문과는 정반대의 결과이죠.
하지만 TV에 나오는 보건관료와 의료인들이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을 세계에 소개해서 외국의 연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용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코호트 연구는 포기하고 코로나19 환자가 착용했던 마스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마스크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국민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마스크를 쓰면 되고, 만약 마스크에 바이러스가 없다면 마스크를 이용한 방역 정책은 깔끔히 폐기하면 될 테니까요.